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삭의 순종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 요즘은 뭐 평등, 뭐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언어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 평등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의 순종의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웃음, 기쁨입니다. 그 말 그대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 자체가 기쁨이고 그 아들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백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이삭이 또 아버지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흔들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오늘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너 자신은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삭이 자기가 죽을 각오로 자신을 내놓은 것처럼 너도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 질문이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주님이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내가 내 뜻대로 앞서 나가다가는 실수도 하고 낭패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은 단번에 그게 믿음이 준비가 성장한 믿음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그 믿음이 깨어지고 성장하면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두고두고 조카 롯이 문제거리가 되고 조카 롯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마저 왕에게 뺏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또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랄제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단 끝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고,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뜻에 따른 이삭의 순종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은 순종형의 자녀였습니다. 요즘 아이가 중학교만 올라가면 무서운 공포의 중일 그래갖고 온 집안이 두려워 떱니다. 애가 어디 튈지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집에 들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방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에 거역한 건지 없이 고이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처음부터 그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갖고 하고 불도 갖고 하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물었습니다. 22장짜리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번제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혹시 나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번제단을 다 차려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고 했을 때에 이삭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를 묶어서 제단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 제단에 올라가서 칼을 들었을 때 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번 깨어지고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성장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었다고 하면 이삭은 단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그런 헌신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20세 전후반으로 봅니다. 그 아버지는 1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 손으로 밀쳐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널 바치라 그러다고 말씀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서 예,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일 때 전적으로 순종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한테 순종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이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온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군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우주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한 그 같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뜻을 앞세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형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평양신학의 8회 졸업생인 김종삼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저희 형제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의 종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섬길 때 토요일만 되면 꼭 전화를 하세요. 한 아침 9시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아, 어머니 전화구나. 전화를 받으면 주의 종은 늘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속 어딘가 숨어있다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싹 올라와서 너를 점령하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겸손해라. 그 어머니의 말씀 제가 목회하는 6년 7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어머니 잘 아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하려고 가도 어머니 그 말씀하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늘 귀에 새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씀 듣고 자랐기 때문에 1982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네는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게.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미국 전 템플 대학교 그리고 자라면 메릴랜드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메릴랜드 버지니아 있는 워싱턴스 모험 제일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잘 좀 돌봐라.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헌당하고 91년도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 중간에 목사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영 목사 빌려줬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웃었어요. 웃었는데 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선교대 때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헌당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이 국제신학연구원의 원장으로 또 한세대학 교수로 기획실장으로 한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다가 회사 대학을 목사님 세우신 베드라 대학을 섬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대학교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네 미국 가서 베드라 대학교 정식 학력인가 다 받아라. 그래서 베드라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셔가지고 제가 2000년도 베드라 총장으로 가가지고 다 허가를 받고 이제 정식 대학이 되니까 저 다시 목사님 자네 이제 일본으로 가서 교회 쳐라. 그래서 2001년도에 순복음 동경교회 가서 2002년도 12월 달에 교회를 헌당하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2003년도 이제 교무 담당 부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 고생 그만시킬게.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목사 그건 낯선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2005년도에 다시 또 나선 순복교회를 갑니다. 열심히 교회 선거 있는데 2006년도 운영위원회 당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2대 단임 목사로 뽑혔다고 목사님이 자네가 뽑혔으니까 얼른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기의 주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주 훌륭한 아내를 얻게 되었고 리바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 농사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월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단번에 자신을 바침으로 그 이후 일생 동안 연단과 고난의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지고 25년 동안 깨어지고 또 다시 또 20년 후에 이삭을 바치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삭은 아직 단번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줘서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물이 매우 귀한 시대였는데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9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땅을 파면 물이 터져나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고 또 땅에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터져나오니까 또 쫓아서 물을 뺏어가고 또 세 번째 또 땅을 파니까 또 물이 터져나왔어요. 예,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가는 곳마다 물줄기가 따라다니는구나, 이제 손대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늘이 다 손내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삭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라.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륜교회 신성우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건설 자재 전문 기업인 하우스이얼 대표이신데 군대를 제대하고 건설에서 3부통원에 입사해서 국내 및 해외에 사용하는 모든 건설 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대한 건설 자재 협의회 회장을 2년이나 맡고 이 건설 자재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우리나라 건설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9살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새벽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막 온 괴가 떠나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져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신기할 정도로 그가 몸이 위암 말기에서 회복되는데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지만 그가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위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훈련을 받고 나서도 세상의 끈을 다 놓지 못했습니다. 술을 절제하긴 했지만 자기 하는 일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술자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새벽까지 술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주일도 예배만 끝나면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신이 찾아옵니다. 술 먹은 다음 아침 출근하기 전에 평소처럼 수영을 하는데 그가 술이 덜 깼었는지 다이빙을 했는데 목이 수영장 바닥에 확 처박혀가지고 목 뼈가 다치면서 그가 몸이 마비된 채로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일만 하겠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싹 바뀌고 싹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손보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치십니다. 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목회하는 형님에게 맡겼는데 형님이 전화 왔습니다. 도저히 이 애가 하도 사고를 쳐서 통제가 안 되니까 도로 한국으로 데려가라고. 뭐 미국에서 계속 사고 치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어서 한국에 데려왔는데 한국에 왔어도 애가 학교도 안 가고 PC방에 들어가서 밤낮 게임만 하고 사고만 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른 때는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존심도 강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아들이 저렇게 망가지니까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들이 유리관에 거꾸로 처박혀 목이 꺾이다시피 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야 아들이 돌아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들을 두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들이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물고픈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서 항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범사형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집 센다는 분들 자식 다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에서 하우를 띄어서 하우 CTR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빠지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니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내 안에 욕구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형의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지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세 번이나 크게 깨어지고 난 다음 완전히 변화돼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깨어짐의 연단 속에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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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